6번에 1번. 1번이야. 이게 잘안 돼,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읽고 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잖아. 비교잖아. 비교는 매칭이지. 첫 번째 뭐야? 비교 급의 매칭이지. 여기가 ER이니까 누가 나왔나? 된. 그리고 머치 톨러까지 케이스니까 다 맞지. 두 번째 비교되는 대상의 매칭이지. 근데 이렇다니까요. 모든 개미들의 무게를 합치면 모든 인간들보다 더 무거운 거야. 인간들의 무게보다야. 무게, 대도부가 빠졌잖아. 이런 문제가 희한하고 좋습니다, 문제가.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할말 없습니다, 이거. 그잘 알려진 풍속이 처음 미국의 1840년대. 1840년은 명백한 과거기 때문에 뭐지? 맞죠, 그죠? 그가 선대는 모든 것은 엄청난 성공을 고른다. 이걸 못 찾으면 아마 3번 많이 했을 거야. 3번 왜 니그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상하거든. 내가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상한 문장 무조건 뭐라 그랬어? 맞는다니까? 자, 여기 한번 봐봐. 동사를 동그라미 치라고 이렇게 되라고. 그럼 뭐야? 두 절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자, everything, 명사죠.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야? 뭐가 생겼던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치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건 선행사가 항상 어디로?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손대는 거니까. 레이는 타동사 맞죠, 이거는? 이건 타동사죠. S부터 쓰니까 타동사 뒤에 명사 on everything이죠, everything. 근데 여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 생략됐으니까 3번도 괜찮지? 괜찮죠. 그다음에 told 목적 to 부정사 맞죠? 그다음에 여기서 try는 뭐가 돼? 뭐뭐 하는 것을 S다 노력하다지. try 뒤에 ing만 나오면 뭐야? 그냥 한번 해보다지. 잡아라. 한번 더 정리하세요.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